기획재정부가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사업에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심의 결과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은 제2경인선 사업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었던 만큼 지역 철도 계획에도 변수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한편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예타 조사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이정화 기자입니다.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서울 구로 차량기지를 광명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거센 반대로 그동안 난항을 겪어왔던 사업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이 제2경인선 사업의 선행 조건이었던 만큼 이렇게 되면 기존 노선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인천시에서는 구로 차량기지 이전 무산을 가정한 대안 노선을 국토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시 구체적인 노선은 비공개였지만 이 계획에 부천 옷길이 배제됐을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며 부천 지역사회가 술렁였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되자 당장 부천 옷길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인천에서는 이제 내년 선거 때문인지 뭐 어떤 의원님들이 이런 노선을 개발했고 발표하고 이런 것들을 되게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부천 쪽에서는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건지 이거 되게 첫 번째로 궁금해하고요. 17년부터 사람들이 고생해서 만든 노선이다 보니까 되게 이제 오랫동안 저희가 기다려왔고 이제 될 거라고 이제 되게 좀 믿음을 가졌는데 배신감이라든지 사람들이 실망감을 되게 많이 가지신 것 같아요. 한편 김포에서 지하철 7호선 부천 종합운동장역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GTXD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에 따라 김포 골드라인을 비롯한 부천 등 수도권 일대의 대중교통 혼잡도를 낮춰줄 대안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